얘들아, 오늘은 담임 선생님이 교직원 회의 때문에 아침 조회 시간은 없으니까 조용히 자습하고 있으래. 응? 알겠다, 반장. 반장, 오늘도 코신이 많네. 이거 먹고 해. 아, 고마워. 나 잠깐만 교무실 좀 다녀올게. 내가 도와줄 거 있을까? 같이 교무실 따라가 줄까? 아, 괜찮아. 모두들 조용히 앉아 있어. 네, 알았어요. 안녕. 아, 얘들아, 내가 가져온 이거 같이 먹을래? 아, 맛있겠다. 자, 하나씩 먹어봐. 맛있겠다. 맛있다. 반장은 오늘도 잘생겼다, 그치? 코딱지! 여기는 내 거임! 뭐래! 씨, 너 엄마 화장품 훔쳐서 화장하고 오지 말랬지! 질투하기는 너에게는 없는 이게 바로 섹시한 매력의 유저라는 것이오! 나는 틀 다 빠져! 민혁이는 나같이 푸근한 여자를 좋아해! 민혁이는 어떤 여자가 이상형일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예쁜 여자가 어째! 얘들아, 그게 뭐가 중요해? 당연히 나겠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유, 지지배야, 너 이쁘면 다냐? 너 그렇게 말하고선 속으론 네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어떡해, 속마음이 들려? 어머, 이 재수없는 것 좀 봐, 얘들아. 어, 진짜 재수없어. 아, 이거 한 번 더 때려야 되네. 얘들아, 잠깐만 조용. 내일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한대. 내일 체육복 가져오라고 하니까 내일 꼭 챙겨와줘. 뭐? 민혁아, 신체 검사하면 몸무게랑 키 다 나오는 거야? 응, 시력 검사랑 키 몸무게 정도만 할 것 같아. 선생님 옆자리에서 기록은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비밀로 할게. 너무 걱정은 마. 아니, 네가 기록한다고? 응, 난 반장이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지시하셨어. 어머나! 어떡해! 말도 안 돼! 어떡해! 내 몸무게 민혁이가 알아버리는 거야? 최악이야. 나는 내 키가 엉뚱이야. 민혁이가 날 땅꼬마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 학교에서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사생활 침투 아니야! 댕순아, 사생활 침투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겠지. 얘들아, 우리 이제 어쩌지? 맨날 댕순이가 맛있는 거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들 엄청 쪘을 거라고. 나는 살 안 찌는 체질이라서 자신 있는데. 뭐? 야, 재수없네. 재수없어. 야, 비켜봐. 아, 어쩔 수 없지. 오늘이라도 다이어트 시작이야. 다이어트 말고 키 크는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딱지야? 뭐 했냐? 왜 오늘 맛있는 급식이냐고. 와, 댕순아, 너 내 신체 검사인 거 잊은 거야?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나라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1kg이 들어도 사라지는 거잖아. 엄마가 그랬어. 나는 많이 먹는 게 매력이래. 그래, 넌 많이 먹어라잉. 다 먹었다. 얘들아, 얘는 안 먹어? 지지배, 너 다 먹은 거야? 아, 난 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너네들 겨우 신체 검사인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 먼저 일어날게. 저 지지배 얼굴 그 판단 있게 재수 왕방구 똥꼬야. 야, 꼬마리, 넌 왜 안 먹고 있어? 좀 먹어. 아, 나도 다이어트 할 거야. 넌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아이, 나는 이 정도면 평균 키거든. 나는 아, 그거 안 먹냐? 얘는 뭐 진공청소기여 뭐여? 어디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신체 검사할 생각에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러게? 탕탕 호로 호락 아우 그러니까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냥 다 같이 다이어트 하지 말자. 어차피 하루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왕창 먹고 다 같이 당 망해버리는 거야. 어때? 아니, 좋은디? 다 같이 심층검사 망하면 서로 위로가 될 거요. 나도 좋아. 당당 후루 후루. 그래, 나도 좋아. 그럼 다 같이 다이어트 하지 말고 허튼 수상 말고 다 같이 망치자는 거지? 근데 난 이미 늘씬한데. 어쨌든 다 같이 허튼 수상 말고 절대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말기. 알겠지? 이를 지켜. 이를 지켜라. 알겠지? 그래. 모두들 의리 지켜라. 의리 의리 의리. 의리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루루루. 저 차례대로 시체검사를 진행할게요. 애들아, 너는 약속대로 아무도 당연히 안 했지? 물론이지. 나 어젯밤에 라면 네 봉지 치킨 피자 먹었어. 와우. 내일 신체검사 날이니까 운동! 그리고 유통기한 1년씩 지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해서 하루 종일 살 엄청 빠지겠지? 벌써 시력이 오네. 나 어제 많이 먹고 자서 그런데 얼굴 안 부었어? 부은 것보단 약간 창백해 컨디.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너 살 빼려고 상한 우유 이런 거 먹은 거 아니지? 지지배.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하겠니? 왠지 말은 지지배. 응? 왜 이렇게 고마리가 커 보이지? 응? 어? 뭐니? 너 신발끈 뭐야? 원래 내 킨데. 거짓말 치고 있네. 아니 내려와라. 그런데 지순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홀쭉해? 설마 우리 우정을 깨고 혼자 다이어트를 한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유, 나 어제 그 좀 많이 먹고 잤어. 눈치 빠르게 집에. 어쩌 1년 먹을 때만 벗겨도 최소 5kg는 빠지겠지. 아, 나 이거 막국수처럼 나오는 것 좀 봐라잉. 아유, 내가 니네와 약속을 왜 안 지키겠어. 그런데 아까부터 댕순이는 왜 뒤에서 저렇게 혼자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 사실 나 몸무게 줄이고 싶어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사과서를 할 거였거든. 뭐? 에휴, 이 지지배들 헛된 수작 부리지 말더면서 다들 헛된 수작 부리고 왔구만. 일 지키자며! 저 시력 검사할게요. 반장은 옆에서 잘 적으렴. 네. 댕순아, 오른 눈 가리고. 네. 자, 여기. 아, 한번이에요. 자, 여기는. 아, 한번이에요. 그러면은 여긴. 몰라요. 시력이 많이 안 좋구나. 그러면 여기는. 초콜릿. 그러면은 여기는. 바나나. 그럼 여기는 뭐이니? 아, 라면? 행댕이 시력 1.5. 순이는 맛있어 보이는 글씨만 잘 보이는가 없네. 그러니까. 아, 라면 먹고 싶다. 자, 다음 예은이. 자, 이거 보이니? 7이요. 이건? 3이요. 예은이는 정말 시력이 좋구나. 예은이는 무슨 외계인인가? 아, 어떻게 저게 보이지? 그러게, 쩐다. 예은이는 2.0도 보이나 보네. 잠깐만. 예은이, 너
서클렌 지켰니? 네. 시력 검사할 때 렌즈는 안 돼. 당장 빼고 와. 선생님, 하지만 안 돼. 신체 검사를 하는데 누가 렌즈를 끼고 하니? 그래, 다시 해볼게. 자, 눈 가리고. 그래, 눈 잘 가려지네. 눈이 작으니까. 자, 이거 보이니? 아니야. 그 이건? 안 보여요. 저 기집애 봐. 당연히 눈이 작으니까 안 보이겠지. 민혁이 앞에서 화장 바른 거 다 들켰네, 쟤. 그러게. 자, 이제 몸무게를 재볼게요. 앞으로 나와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렴. 자, 올라가렴. 예은이 22. 민혁아, 나 22kg야. 자, 이제 고마리 차례. 어쩌고 예은이 티야. 자, 고마리 올라가렴. 고마리는 100kg? 휴, 제가 왜 100kg예요? 어? 안 되는 뭐야! 내려가! 안 찍혔다. 까비. 다시 해보자. 자, 고마리 25. 반장한테 말하렴. 민혁아, 나 25kg야. 자, 다음 빨리 나와. 자, 다음 쥐순이 빨리 재보자. 나 그렇게 한다고 살 안 빠져. 빨리 올라가. 알려주세요. 30. 네. 아, 잠시만요 선생님, 저 30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여기 다 나오는데. 아, 잠시만요. 저 옷 벗고 잘래요. 옷이 무거워서 그래요. 응? 뭐? 내가 뭐해? 빨리 입어.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잘래요. 한 번만. 아유, 옷 때문에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니까. 한 번만. 알았어, 다시 해. 30일. 아까는 잘못 나왔나 보네. 자, 올라가렴. 네. 똑바로 서야지. 선생님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와. 이거 고장났네 이거. 우와, 나 200kg. 500kg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뭐야? 와! 고장났나 보네. 탱순이는 나중에 자죠. 아싸. 얘들아, 나 앉아도 된다. 도대체 얘는 몇 킬로야? 내가 볼 땐 1톤일 거야. 탱순이 1톤. 자, 이제 키 재볼 거예요. 키 준비해. 헐, 키. 자, 예은이 재볼게. 126. 더 컸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마리 올라가 봐. 자, 마리아 키 잴게. 어? 152? 뭐야? 마리아, 모자 언제 썼니? 모자 벗어야지. 고마리 110. 110. 완전 코딱지네. 아, 그러니까. 고마리 110. 아이, 부끄러워. 민혁이 앞에서 내 키를 고개 나갔다니. 진짜 시체 검사 너무 싫어. 마리아. 진짜 작지? 아니야, 귀여워. 뭐? 난 키 작고 귀여운 애가 좋더라. 헐.
짱! 아 귀여워 쓰담쓰담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성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팬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귀염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서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키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